네, 봄 기운처럼 화사한 기타 들고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 정말 색깔이 참 예뻐요. 야, 끝내주네요. 그렇습니다. 선생님 오늘 또 봄 기운처럼 화사한 또 캐릭터를 또 입고 예. 오셨는데 이 뭔가 색깔도 약간 뭐 일맥상통하는 예. 측면이 있고 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네. 물어보니까 네. 선생님 역시 모르시고 네. 건우가 저기서 이제 아 은혼이라는 만화에 네. 카구라다 카구라다 이렇게 캐릭터를 또 인지하고 있는 우리 건우가 네. 얘기를 해줬습니다. 은혼을 예전에 조금 본 적이 있는데 하도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은혼의 네. 카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건우는 아까 이렇게 출근하는 걸 봤는데 레오노는 줄 알았어. 레오노 아직도 롱패딩 롱패딩 딱 입고 모자 딱 쓰고 봄 기운과 싸우고 있어요. 예. 봄과 싸운다 나는 봄 따위 막 이런 느낌. 나의 롱패딩을 이길 수 없어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카구라 여기 약간 느낌이 사쿠라 약간 이런 느낌의 네 자주색의 굉장히 예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오늘 SG 뮤즈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에피폰 새로 라인업이 재편된 시리즈들을 쭉 하면서 새 모델들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빈칸을 계속해서 채워가고 있는 중인데 이 뮤즈는 저희가 그 다른 거 했었죠. 레스폴 네, 레스폴 뭐 뮤즈를 거. 했었던 네. 것 같은데. 네. 그 뮤즈가 네 레스폴 뮤즈가 8.5, 9.0을 받았습니다. 예. 여러분의 뮤즈는 여기 있습니다. 무사히 기억나시죠? 예, 무사히. 네. 요게 디자인이 워낙에 예뻐서 일단 색감 때문에 뭐 약간 눈을 확 사로잡고 들어가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오늘 이 뮤즈 SG 뮤즈 같은 경우에도 레스폴보다 오히려 저는 이런 예쁜 색상이 더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아 그러네요. 자 예전에 했었던 뮤즈는 저희가 약간 그 그린 느낌의 네. 그 메탈릭을 했었는데 오늘 저희가 하게 되는 색상은 퍼플 패션 메탈릭입니다. 자주열정 금속성. 아 패션이에요? 네, 패션이다. 패션. 네, 자주열정 메탈. 네, 그래서 자열금. 자열금 색상.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우리가 익숙한 그 뮤즈에 그때 봤었던 그 그린 색상은 이제 원더러스트 그린 메탈릭이라고 해서 원더러스트가 이제 방랑객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방랑객 녹색 금속성 박노금 박노금이랑 오늘은 자열금 이렇게 네, 자열금. 색상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뮤즈가 저희가 SG 컬렉션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에피폰 가갖고 일렉트릭을 기타를 딱 눌러보면은 이쪽에 이제 라인업들이 쫙 정리된 그 카테고리를 보실 수가 네. 있어요. 그럼 이제 SG가 어떻게 되어있냐 인스파이어드 바이 깁슨 카테고리에 보면은 밑에 오리지널 SG가 있고 그 다음에 네. 모던 SG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던 SG에서는 지금 저번에 모던 피겨들을 했었고요. 이 핸드폰이 그거네요. 패션 퍼플. 핸드폰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자열금 색상이죠. 예, 자열금인데. 네, 자주 열정 금가 있다. 그래서 자열금이라고. 예. 네. 저희가 저번에 SG 모던 피겨들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SG 뮤즈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컬렉션에서는 저희가 꽤 많은 모델들을 했어요. 한번 예. 쭉 살펴볼게요. 세 개 있네요. 세 개. 네 오리지널 SG 컬렉션의 SG 스페셜 P90이 요게 선생님이 깁슨과 직접 비교 불가 네. 저는 슈퍼 가성비 해서 네, SG 슈퍼 가성비 9.5 9.5 장난 아니네요. 잘 나왔네. 네 그 다음에 SG 스탠다드 모델 요게 55만 2천 원이었고 P90은 48만 8천 원이었고 와 엄청 싸죠. 가성비 진짜 네 55만 2천 원짜리 모델이 선생님이 깁슨을 에피폰이 비교해야 하는 거 아니냐 10.0 주셨고요. 네 요게 네, 엄청났네요. 저는 탈 생선가시 아 생선가시 같은 그 느낌을 벗어났다 탈 생선가시 네, 네 9.0 10.0 9.0 SG네요 탈 네, SG 생선가시 네. 그 다음에 SG 스탠다드 6일 마이스트로 비브롤라 67만 2천 원이었는데 선생님은 패션의 완성 네 9.5 저는 멋쟁이는 여름에 더워 죽고 겨울에 추워 죽는다 8.5 이렇게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왔던 게 SG 모던 피겨드 모델이었죠. 모던 피겨드는 요거는 선생님은 꼭 비브롤라가 달려야만 패션의 완성이 아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9.0 그렇습니다. 저는 모던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던까지 됩니다 해서 네. 8.5 지금 요렇게 저희 새로운 SG 라인업들이 요런 점수를 받았었는데 오늘 이제 SG 뮤즈는 어떤 점수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52만 8천원의 할인가를 가지고 있고요. 싸다 씨. 네 원더러스트 그린 메탈릭 네. 이거 컬러가 7개로 나옵니다. 오메 네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딱 보면 대표 색상은 일단 원더러스트 그린 메탈릭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오늘 하는 거는 요중에 에서는 가장 실제로 봤을 때 색상이 예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네. 자열금 색상이죠. 네.
이거 말고도 펄 화이트 메탈릭 있고요. 어, 라디오 블루 메탈릭 있고요.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트 블랙 메탈릭. 그리고 다 메탈릭이네요. 네, 스칼렛 레드 메탈릭. 그다음에 스모크드 아몬드 메탈릭. 네, 이렇게. 아몬드 메탈? 네, 네 아몬드 메탈. 그렇습니다. 이런 색상들이 쭉 포진해 있어서 근데 이 중에 그린 메탈릭이랑 요거 제일 네, 퍼플 메탈릭이 네. 제일 뭔가 확 눈에 들어옵니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차이나. 102.5cm 전장에 무게는 3.11kg, 두께는 35mm, 12프렛 뒤뜰레는 78mm, 바디는 마호가니 메탈릭 글로스입니다. 아이고, 네, 잘 봤어요. 아주 예쁘게 나왔죠. 넥은 마호가니 커스텀 C, 네. 네, 헤드머신은 에피폰 라이트웨이트 3:3 18:1 기업의 헤드머신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라프텍이 43mm 너트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은 인디언 로럴.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 프렛은 22mm, 미디엄 점퍼 프렛, 알리코 클래시 프로 픽업이 험버커가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투볼륨에다가 코일 스플릿이 돼요. 그리고 트래블 블리드 톤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톤 깎아도 베이스가 네, 톤이 살아있는 네. 어, 톤을 깎아도 베이스가 안 깎이는 게 아니고 트래블이 안 깎이는 거죠. 트래블이죠. 네, 트래블 블리드죠. 네. 원래 이제 톤을 이렇게 내리면 먹먹해지는데 네, 여기 내리면 짱짱하게 살아있는 트래블 블리드. 네. 어 페이지 스위칭이 되고요. 투톤에서는 네. 락톤 ABR 스탑바 테일피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를 모니터 해볼게요. 자 선버커고요 지금. 어 참 안정적인데. 사운드죠? 네. 네. 마샬의 스피릿 사운드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험버커도 아주 깔끔하게 무난하게 잘 나왔고요. 네. 스피릿. 어우 좋다 이거. 어 이따가 요 톤으로 네. 공간계 놓고 아르페지오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예쁜 사운드 내주고 있습니다. 굿굿굿. 어우 뭔가 네. 야, 이렇게 싼 가격에 네, 이렇게 다채롭게 받아도 되나 싶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아 좋다 이씨. 아 이런 톤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코러스까지 한번 볼까요? 어우 좋아. 지금 이제 픽업 두 개 다 쓴 건가요? 네. 스플릿에 네. 네. 코일 네. 코일 스플릿 네. 아, 너무 좋은데? 여기다가 레드락을 한번 넣어볼까요? 예.
너무 좋은데 이거? 50만 원짜리에서 참 별게 다 나온다 진짜. 좋네요. 예, 이게 마샤게인도 듣기 전에 저희가 아까 그 들었던 그 아르페지오 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일반적인 그 스튜디오 레코딩 전용으로 나온 스트랫 싱글 코일 기타들의 그 하프 톤이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차이가 있는데 조금 뭐랄까 용도가 좀 다르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완전히 뭐 팝적이고 막 그런 크리스탈 같은 그런 클린 톤은 아닌데 분명히 우리가 SG에서 이제 그 클린 톤이 두터운 것 때문에 좀 안 되는 장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아주 아주 뭐랄까? 그냥 깔끔하고 무난한 톤. 아, 예. 네. 마샬로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굉장히 팝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톤이 또 나오네요. 이거 페이즈가 하나 남았잖아요. 페이즈를 바꿔볼게요. 뭐 가요까지 커버가 되겠네요. 아니, 너무 좋다 이거. 네. 오 이게 자 가끔 이런 게 나와요. 자 마샬 개인이고요. 와 이거. 이야 좋다. 네.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저는 좀 팔인데 네. 보통 팔보다는 좀 덜 먹죠. 예, 약간 덜 먹고 네. 하이 쪽이 조금 그리고 밑에 입자감이 그 약간 살짝 뭉그러지는 느낌 거칠어요, 조금 있는데 약간. 이게 클린 톤이 워낙에 지금 좋아서 갖고 엄청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50만 원의 가격대를 생각하면 당연히 좋은 톤입니다만 클린 톤이 워낙 좋아가지고 개인 톤이 오히려 약간 살짝 네, 가리는 느낌이 저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가성비가 아주 훌륭한 기타네요. 오늘은 반주에 묻혀서 이 모니터를 블루스 아주 빈티지한 사운드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강한 락킹한 사운드로 두 가지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일단 블루스부터 갑니다. 예. 완전 좋은데?
강력한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이야, 좋다, 오히려 이거. 개인이 반주에 묻혔을 때 더 잘 묻어나는 느낌은 있습니다. 이게 뭐 단독으로 했을 때 그 개인 톤의 그 꺼끌꺼끌한 뭔가 쭝쭝쭝까지 나왔으면 사실 50만 원에 팔 수가 없는 기타가 되는 예, 거죠. 예. 150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클린 톤은 생각으로 너무 좋았고 개인 톤은 생각한 만큼 좋았고 예. 아주 좋은 가성비였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SG 뮤즈 모델 같이 봤는데 지금 다른 모던 SG 컬렉션 기타들이 받아간 것처럼 이것도 아주 좋은 점수를 받아갈 네. 것 같습니다. 자, 에피폰의 SG 뮤즈 선생님부터 한 줄평 바로 드릴게요. 완전 성공했네요. 이건 2020년 라인업 완전 대성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줄평을 드리겠습니다. 백내장 수술과 성형 수술이 동시에 다 잘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외관만 좋아진 게 아니고 요거 뭐 기능까지인데 내실도 백내장의 성형까지 성공. 예. 아, 완전 제대로네요. 예, 제대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병원 같네. 제대로 회춘한 예. 네, SG 뮤즈였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드릴게요. SG 성공. 성공. 아, SG 아, 성공. 아, 좋네요. 네, 좋습니다. 아, 점수를 그냥 점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점수 외관 점수부터 가격 가성비 점수부터 사운드 점수까지 다 합쳐서 드려야 돼요. 자, 몇 대 몇? 네, 9.5, 9.0. 저도 원래 9.5를 드리고 싶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게임. 것처럼 네, 클린톤에 비해서는 약간 아쉬운 게임. 클린톤이 가격 대비해서는 너무 활용도가 높게 예쁘게 잘 뽑혀서 뭐 되게 기대를 했었는데 지방을 너무 많이 뺐어. 아, 은밑 지방이 조금은 남았어야 되는데 좀 남았어요. 되는데 약간 좀 너무 많이 빼가지고 네. 네. 욕심이 좀 과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눈빛 지방제거 너무 많이 하지 네. 않는 걸로 네. 네. 자, 이렇게 SG 뮤즈 어쨌든 아쉽다고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9.5, 9.0이라는 점수를 받았다라는 거는 그만큼 기타가 가진 내실 자체가 상당히 좋았다는 반증이 되겠죠. 네, 뭐 썬버스트나 화이트나 블랙 이런 것들 좀 그만 사시고 이렇게 화려한 색깔 좀 한번 쳐보세요. 집에 이런 거 안 했으면 여러분 기분 되게 좋습니다. 되게 좋습니다. 저도 그 길트 핑크, 핑크. 예. 그거 사가지고 간 이후로 예. 뭐 항상 볼 때마다 늘 좋죠. 만족스러워요. 예, 그 사무실이 좀 아무래도 좀 침침하잖아요. 네. 거기 화려한 기타나 딱 있으면 꺾어져 놓은 것 같아. 그렇죠, 맞아요. 딱 그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효과가 예.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가져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SG 중에서는 최초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SG는 기본적으로 클린톤이 아쉽고 역시 SG는 개인이지! 막 이러면서 네. 쳤었던 그런 기타인데 유일하게 제 개인적인 그런 의견으로는 클린톤이 개인톤에 비해서 더 잘 빠진 SG다. 잘 빠진 SG예요. 네. 희한하네요. 그런 포인트에서 아쉬움을 확 해소시켜주는 SG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오늘 아주 예쁜 SG 뮤즈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많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신 네, 팬더 멕시코의 새로운 시리즈 네. 빈테라가 옵니다. 팬더의 예전에 이제 클래식 시리즈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빈테라가 대체하는 겁니다. 네. 새로 올라오는 모델이 아니고 이 팬더는 요새 굉장히 급진적으로 뭔가 싹 갈아버리잖아요. 네. 뭐 스탠다드를 없애버리고 네, 아메리칸 프로페셔널로 뭐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예 라인업 자체를 갈아버리는데 이번에 팬더에서 예전에 클래식 시리즈를 없애버리고 빈테라 시리즈 로 17대를 총공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이제 보내드리게 되겠죠. 17개 빈칸을 다 채울 때까지 네. 또 빈테라 시리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